초록빛으로 물들은 싱그러운 봄이 홍천에도 찾아왔습니다. 봄 기운을 머금고 새싹이 피어나듯 봄나물도 자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철을 맞이한 산마늘 함께 만나보시죠. 푸릇푸릇한 자연이 반겨주는 이곳에 봄나무를 찾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꽃 구경 많이 가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이 봄내음을 따라서 이곳 홍천에 왔습니다. 이곳에 맛있는 봄나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봄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인데요. 언뜻 보면 풀밭처럼 보일 만큼 가득히 땅을 메우고 있는 나물들이 반겨줍니다. 제철을 맞이해서 그런지 생기가 넘쳐 보이는데요. 여기 무슨 예쁜 풀들이 되게 많다. 우와. 어? 저기 누가 계시는데요? 은희 씨가 온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산마늘을 조금 수확하고 있었어요. 청년 영농조합 장선재 대표입니다. 봄이 오면 알싸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당기는 산마늘.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추위를 이기고 자라는데요.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마늘은 흔히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된 계기가 여기서도 이게 눈 속을 뚫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 그래요? 네, 한 3월 이럴 때 눈 속을 뚫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싹을 틔워요. 얼지 않고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시기에 특히나 식량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명을 이어갔다 그걸 먹고 그러니까 영양실조나 이런 걸 걸리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은데요. 그 외에도 소화, 눈 건강 등 몸에 여러 가지로 이로운 산나물입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산나물인데요. 이 산마늘이 단군 신화 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곰이 단군 신화에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동그란 마늘이 아니고 바로 이 산마늘입니다. 곰이 먹고 사람이 됐다는? 네네. 그 마늘이 이건지는 몰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조상님께서 가장 처음 생으로 뜯어서 드신 나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우리나라 자생종 뭐 몇 천만 년을 이 강산에서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랑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아남은 아주 귀한 나물입니다. 그 귀한 나물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바라만 볼 순 없겠죠?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는다고 맛보기 위해 사장님과 함께 손수 한 입 한 입 정성스레 수확을 해봅니다. 나무울에 대를 꺾으며 채취하다 보니 생기는 궁금증. 산마늘은 대부터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잎만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건 대체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향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아는 지느니 리포터. 한 장씩 따다 보니 어느새 바구니에 나물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대표님,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잎은 굉장히 커요. 제가 먹던 명이나물은 한 이거의 반 정도만 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거의 우리 리포터님 얼굴만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상품으로 팔려고 뜯는다기보다 이것도 이게 사실은 농사가 잘 된 명이에요. 네. 이렇게 큰 명이들이 이렇게 세력을 죽여주지 않으면 또 내년에 또 이렇게 너무 크게 나와서 이런 거는 사실 이게 더 향도 좋고 맛있는데 이제 그 시각적으로 작은 나물이 연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 봐.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통 나물들과는 달리 산마늘은 잎이 클수록 맛도 진하고 향도 좋고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갓 딴 나물을 직접 맛보는데요. 아까 마늘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마늘 향이 나고요. 오, 살짝 매운맛도 있는데요. 단데 알싸하고 살짝 매콤한 진짜 약간 마늘이 연상케 되는 그런 맛이고요. 자, 이제 큰거 먹었고요. 이제 작은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게더 향이 되게 깊어요. 그 맛도 되게 진하게 나고 좀 개인적으로 이 큰 잎이 더 맛있는데요.
다시 일에 열중하는 대표님과 은희 씨. 이렇게 많은 잎을 언제 다 따나 싶지만 참마늘은 두세 장의 잎 중 겉에 가장 큰 잎을 하나씩만 따는데요. 나머지 잎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대표님 근데요. 이거 지금 한 개씩 옆에 잎을 남겨두라고 하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요거 하나 뜯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그래야지 내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뜯는 게 올해 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얘가 살아남아서 또 나와라. 그럼 내년에 이제 다시 잎이 두 개 이렇게 나와서 하나를 또 끊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 나물에서 하나 잎만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산나물은 첫 수확을 하기까지도 사실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려서 대가 나는 데까지 3년,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 나는 데까지는 6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산나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장소를 옮겨서 대표님 집 앞에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그러면서 좀 뭔가 좀 궁금한 게 좀 떠오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귀농한 지는 이제 15년 정도 됐고요. 뭐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뭐 밴드 같은 것도 하고 좀 자연을 벗삼아서 음악을 하고 싶은 와서 이제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고 보니까 좀 이렇게 먹고 살 궁리도 해야 되는 거고 온라인이나 이런 데 판매도 하고 뭐 오일장에 나가서 판매하기도 하고 농사도 지어보고 하니까 안정적인 좀 생산이 되고 수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산마을 청년 영농조합은 6명의 청년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이제 30여 농가들이랑 이렇게 이제 조합을 이뤘어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더 맛있는 나물을 제공하기 위해 산마을의 청년들이 구슬땀 흘려가며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재배하는 밭은 어느새 일군 지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소비자들한테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들을 좀 공급하고 그리고 그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20년, 30년 후가 되더라도 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같이 그런 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제 일단 꿈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는 즐길 시간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시간. 역시 산마늘은 뭐니 뭐니 해도 고기와 함께 즐기는 것이 최고인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와 함께 오늘 재배한 나물을 곁들여 보는데요. 한상 가득 이란 보답을 제대로 돌려봤습니다. 진수성찰이 따로 없는데요. 고기와 쌈, 명이나물로 담근 장아찌까지. 손으로 한번 먹어야죠, 이럴 땐. 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자, 입으로 들어갑니다. 고기의 느끼함을 이 명이나물의 어떤 알싸한 향과 살짝 매콤한 그 느낌이 이렇게 싹 잡아주면서 엄청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데요. 신선한 산마늘을 고기와 함께 쌈으로 즐겼다면 이번엔 장아찌를 고기와 곁들여 보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먹어봤을 맛이지만 이 맛도 놓칠 수는 없겠죠. 이 맛이야, 이 맛이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새콤, 달콤 그러면서 이 고기의 쫀득함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너무 맛있는데요? 고생하신 대표님도 산마늘의 고기 한 점 맛보셔야죠. 맛이 어떤가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진짜 맛있어요. 봄처럼 내게 열심히 일하고 먹어서 맛있고 산에서 찾은 선물인 산마늘과 함께라 더 즐거운 식사. 점점 짧아지는 봄을 모두 몸소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 계절이 다가기 전에 봄 기운을 가득 머금은 산나물과 함께
봄의 정취를 즐겨보시는 것 어떨까요? 햇살이 따뜻해 외투가 답답해